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재입니다.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다루던 많은 문제들을 지금은 과학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던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현대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를 돌리고, 근대 철학자들이 말하던 정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자들은 브레인시티를 찍습니다. 과학에게 많은 영역을 빼앗긴 철학은 이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철학은 새로운 임무를 자임하며 돌파구를 찾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제 철학은 묻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진리를 찾는 적합한 방법론인가? 즉, 과학은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과학주의적 입장입니다. 슈리크, 카르납과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포퍼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반과학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헨슨, 쿤, 파이어와 벤트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반과학주의의 3인방, 헨슨, 쿤, 파이어와 벤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헨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을 한장 보시죠.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리로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진화론의 증거라고 말하고, 창조론자들은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이 창조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치현상, 사회현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헨스는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반증되면 그 가설을 폐기하고 가설이 입증되면 그 가설을 이론으로 만들죠. 그런데 헨스는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론이 먼저 있고 그 이론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험과 관찰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사고 영상을 본 10명의 사람에게 추돌 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때 사람들은 대략 시속 50km 정도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같은 영상을 본또 다른 10명에게 운전자가 사망한 충돌 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략 시속 60km 정도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운전자가 죽었다는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영상 속의 차량의 속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론이 먼저 있고 그 이론에 맞추어 관찰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쿤의 입장을 보죠. 토마스 쿤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책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도저히 납득이 안될 정도로 유치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물, 불, 흙, 공기, 사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요. 불과 공기의 고향은 하늘이고 물과 흙의 고향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 돌의 구성 성분인 물과 흙의 고향이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돌이 자신의 고향인 땅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돌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2000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어이없는 설명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었었던 걸까요?
쿤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다라는 겁니다. 쿤은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이론,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돌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설명이 그럴듯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돌이 고향에 가고 싶어한다는 표현은 물질이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자리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물질을 잡아당긴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뉴턴이 말하는 중력이랑 뭐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유치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쿤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에서 뉴턴의 패러다임으로, 뉴턴의 패러다임에서 다시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쿤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유는 과학자들의 심리적, 주관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는 데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데에도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과학이나 패션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이어와 벤트의 입장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한 겁니다. 잠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었나? 그런데 저 위성들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들은 거의 없었지만 천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는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2000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보면 천동설이 합리적인 이론이고 지동설이 비합리적인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자신의 지동설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다소 전략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목성의 달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메디치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디치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시의 학술서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여졌지만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이탈리아어로 편찬해서 대중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릴레오는 지동설에 대한 반발을 전략적으로 극복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갈릴레오가 일종의 여론전을 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동설이 승리를 했죠.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갈릴레오의 사례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는 과학을 어떤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구속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도 안 되며 그 이론이 탄탄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이어벤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과학이나 점성술이나 신화나 무속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과학적 지식은 다른 종류의 지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 사고는 인간이 사고하는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따라서 진리를 찾는데 가장 적합한 사고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세계를 파악하는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물을 마셔볼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물을 끓여볼 수도 있고 물에다가 무언가를 섞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을 연구할 수도 있고 점성술을 연구할 수도 있으며 신화를 믿을 수도 있고 무속에 기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이 만학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nything goes. 무엇이든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는 헨슨, 쿤, 파이어벤트 입장을 보았습니다. 헨슨과 쿤의 입장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과학자들도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들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저는 헨슨과 쿤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 입장은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파이어벤트는 신화와 무속, 그리고 점성술이나 과학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죠.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화와 무속과 같다는 주장은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맹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새겨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벤트는 과학자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긴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단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들이 독단에 빠져 있는 것을 안다면 독단에 빠져 있진 않겠죠.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중세의 수도사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깨닫지 못하고 히틀러의 유겐트는 나치가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만 18세 이상만 되면 아무나 다연발 기관 소총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얼마나 미친 법인지 모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체계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이어벤트는 과학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만이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 방법론만이 적절한 진리를 찾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이상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파이어벤트는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